여의도 소문난 곰탕 장인들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복장 통일. 복장 통일. 아, 우리 사실 장윤선 기자님이 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자로서 이런 옷 입을 수 없다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꺾으셨어요? 흙이 들어간 겁니까? 그건 안 들어갔는데, 장 소장님이 왜 이렇게 제작진을 힘들게 하냐. 입으라면 입고, 쓰라면 쓰고, 두루라면 두루지. 아, 그래요? 뭐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 잘리기 싫으면 빨리 입어라. 아, 장성철 만세입니다. 저 여기서 막 이렇게 무슨 이런 낚시금을 하고 시키는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가끔 불러주시잖아요. 아무튼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야. 밑반찬 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 밑반찬. 오늘 진짜 밑반찬이에요. 예. 김영환 충북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충북 출신 학생들이 있는 서울의 한 기숙사에 갔다가 차별논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학사식당 메뉴판인데요. 왼쪽은 김영환 지사와 의원들이 먹은 메뉴고요. 오른쪽은 학생들이 먹는 메뉴인데 네. 두 메뉴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가격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 네. 높은 분들이 드셨던 거 전복 내장 톱밥. 그냥 읽기만 해도 침이 흘러요. 그리고 아롱사태 전골. 와,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네. 높은 분들만 먹고 학생들은 카레밥. 그리고 단무지. 아니, 이런 거 체험하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학생들이 먹고 있는 식단의 내용을 그대로 같이 먹어보고 네. 혹시 맛은 없는지 부족하진 않은지 그런 거 알아보려고 하는 영양 상태가 나쁜 건 아닌지 그렇습니다. 이런 거 체크해서 부족한 거 채워주고 많이 줘라. 그렇죠. 이렇게 해도 모자를 파네. 그 칸막이 치고 자기는 비싼 밥을 먹고 아이들은 카레밥 주고 단무지 주고. 저 사실 학부형인데요. 그냥 그 식 밥을 뺏어버릴. 아, 근데 이거는 학생 식당 밥을 체험하러 간 게 아니라 네. 충북 도지사랑 주요 간부들과 국회 충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정책 간담회 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얼만데요.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여러분, 이번에 뭐 국회에서 예산 여러 가지 심사할 때 저희 예산 좀 많이 반영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부하는 자리예요. 아부하는 자리. 저도 국회 있을 때 많이 가봤는데. 이거는 그,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정책 간담회를 굳이 네. 학생들하고 비교되는 자리에서 학생들 다 보는 그거에 대한 부적절함을 가서. 지적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네. 좀 잘못 선대한 것 같다라고 그 얘기하시려고요. 네. 네. 아, 특히나 이제 김용환 충북지사 하면은 네. 아, 우리가 아직까지 네, 산불 기분이 안 풀렸거든요. 그럼요. 차라리 친일파가 되겠다. 어떻게 이런 망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그 식지도 않은 가운데 또 저렇게 식단 논란이 생기니까 국민적 공분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친일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 한 종씩만 드셨대요? 근데 뭐 도 관계자들이 배려가 부족했다. 네. 죄송하다라고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예. 너무 많이 혼내지 마세요. 정무 감각이 조금 아쉬운. 아니, 그쵸? 많이 아쉽죠. 네. 그래도 네. 바로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사과했잖아요. 김남국 의원은. 거의 아, 이따가 할 거예요. 아, 예. 예. 아니, 들어올 때부터 김남국 하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호 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은 증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도 저도 부모님이 늘 편찮기 때문에 입원을 밥 먹듯이 하고 해서 뭐 간호사들 현장, 의료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런 거 다 봤고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려가지고 저는 할 겁니다. 네. 이번에 간호법 안 되면 저희 국회의사당 앞에서 눕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장성철 셰프님, 네? 요것만 잘 넘기면 이제 김남국 의원으로 넘어가니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간호사 앞에서 믿어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네.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약속은 하신 건 아니잖아요. 언어로서 한 건 아닌데 네. 그 전체적인 어떤 정황상, 에이 그 이걸 또 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네.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기술 많이 쓰시네. 상당히 좀 네. 안타까운 부분이죠. 저렇게까지 약속을 했고 네. 당시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아 이거 후보의 말입니다. 재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라고 네. 했고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쇼츠 공약 해가지고요 간호법 제정 약속 이런 식의 쇼츠 공약까지 다 내세웠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상당히 좀 구차스러운 변명이 아닐까. 네. 그러면 도대체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이고 또 여당에서도 이 법안을 발의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여야가 협상하던 가운데 갑자기 이제 투표하는데 나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그런 거냐. 이거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anything but 민주당. 그러니까 아, 민주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오기가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에게. 오기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해외 순방 예. 중에 본인이 결정하지 않은 가운데 이런 일이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용인하기 어려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는 본인이 했던 공약이고 저렇게까지 저를 믿어주세요라고 약속했던 공약을 네. 오죽하면 지금 기자회견 하다가 간호사협회 지역 회장님 한 분이 오열을 중에 쓰러지시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요. 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을 요구를 해왔었는데 네. 다시 폐기 처분될 위기에 처하니까 야 이거 참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들을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민주당도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갈등의 소지가 많은 법안을 수적 우위의 힘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국민의힘이 좀 절충안을 냈거든요. 좀 우리 협상을 해보자. 좀 조율을 좀 해보자. 관련 단체들을 다 모아놓고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보자라고 타협안을 제시했는데도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빨리 좀 처리할 거야. 라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저러한 법안을 처리한 것은 민주당도 그렇게 썩 잘한 것은 아니다. 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본인들이 공약을 내세운 걸 갖고 네. 본인들이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한 네. 구체적인 조목적인 설명을 해줬어야 해요. 네.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은 네. 상당히 아쉽다. 저는 그거 다 좋은데요. 대통령 공약이라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명백한 가짜뉴스다. 뭐만 하면 자꾸 뭐 명백한 가짜뉴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이제 좀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전주 의원이 그러한 다 아시네요. 네. 박성중 과기정통 뭐 그 상임위원회의 간사께서도 가짜뉴스 그리고 뭐 가짜 보수 패널 저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끝 장면 위축되고 있어요. 가짜 얘기만 들으면 가짜 얘기만 노인노제가 걸려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국민들에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게 네. 도리에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네.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가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양국관리법에 이어서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도 조금 정치적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명분을 만들어갔잖아요. 그냥 아 대통령은 저 법안이 딱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네. 아유, 내가 바로 거부권 행사는 안 하고 여러 단체들 얘기도 들어보고 국회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겠다. 여론을 취합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고요. 네. 이것을 대통령의 결단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건의를 해서 대통령께서 마지못해서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다. 네. 그러한 모양새와 명분을 만들어갔다. 아, 그래서 분위기는 편안하다? 편안한 건 아닌데 불편한데 네. 국민의힘이 더 불편하겠죠. 아. 내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제 간호사들 표는 이제 끝난 거고 솔직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과
관련된 분들이 병원에 가면 간호사분들이 주사 아프게 놓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안 하죠. 간호사분들 그런 분들 아닙니다. 근데 네. 지금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만 지킬 수 있다. 마치 직역 간의 갈등 구조 때문에 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고령 사회로 가고 있고 그리고 간호 인력의 전문성 세분화 이런 게 굉장히 요구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강화하고 어벽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이 과정에 첫발을 내딛는 이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도 찬성을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반대 입장을 피력하니까 이건 좀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특히 민주당에서 이거는 국민들의 어떤 보건 의료와 관련된 것이지 네. 무슨 자꾸 직역 간의 갈등 구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런 있습니다. 얘기들을 원내대표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야당과의 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했었을 텐데 네. 그냥 수적 우위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은 네. 민주당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부적절한 선택을 네. 했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간호법 어떻게 할 거냐 이 상황에서 폐기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이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다.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박광온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아, 그 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수는 안 되는데 그래서 네. 그 구체적으로 이게 어려운 거 아니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이거를 공약을 근본적으로 어긴다라는 모습을 부담감이 있으니까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은 네. 내년 선거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보다 더 논의하시고 더 네. 좋은 법안 만들어내시라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까지 무력화시킨 이 꼼수 탈당에 대해서 청년 세대들의 이 울분과 분노 또 허탈감 이렇게 해서는 민주당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당대표가 당 쇄신 칼 들고 칼을 휘둘러라. 지금 뭐 사법 리스크의 지금 문제가 아니고 네. 저는 리더십 리스크가 제대로 결정을 못해요. 김남국 네. 의원이 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탈당을 했는데 지금 보면 민주당이 더 힘겨워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윤리 제소 방안이 빠진 의총 결의문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반대했다라는 당내 목소리도 나오고 맞아요. 아 그건 또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진실이 무엇입니까?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관련돼서 확인 취재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지도부의 한 일원은 사실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밖에 다른 지도부의 일원들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또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에 의총 분위기가 어땠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의총하기 직전에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기류는 어떻게 탈당을 할 수 있냐. 당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너무 심각한 현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총장에 들어간 거죠. 오후 4시에. 근데 그 자리에서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막 나오는데 당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탈당을 했으므로 이런 네. 이제 당 그 지도부 일원의 보고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윤리심판원에서 즉각적인 징계 절차를 밟았어야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어라고 장성철 소장은 비판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매일 말만 해요. 말만 한다. 뭐 하냐. 말만 한다. 행동을 안 해요. 자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온정주의가 작동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아. 정치적인 온정주의, 반성 없는 온정주의. 우리 사람 편들고 옹호해주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양희원 형이라든지 박찬대 최고위원이라든지 전 민주당 의원인 손혜원 의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정의로운 김남국 우리가 지킨다. 신당 창당하자 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반성하자는 쪽과 반성하지 말자는 쪽이 지금 상당히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그렇게 봐야죠. 의총장 네. 분위기가 상당히 험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만둬라 막 의총 공개하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 이재명 당대표 리더십과 권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강력한 네. 국민의 눈높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엄격한 잣대로서 자신 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네. 해결해 나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
논란이 있어요. 선제적으로 제명에 해당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의원직 네. 사퇴를 요구하거나. 네. 그런데 그런 조치 없이 이렇게 끌려가니까 오히려 당의 도덕성, 규율 이런 게 없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네. 이것은 문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관련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뭐냐.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당이 언제든지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김남국 코인, 송영길 돈봉투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이 문제로 당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네. 중요한 포인트는 김남국 의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슈들이 검찰발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때마다 우리 당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때마다 끌려갈 것이냐. 그때마다 끌려갈 것이냐. 네. 아니면 어떤 선제적 조치를 당이 할 거냐. 네. 끌려가고 뭐 선제적 탈당하고 나중에 돌아오겠어요. 의혹을 밝히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알겠습니다. 주장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진짜 좀 궁금해가지고 김남국 의원하고 직접 통화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통화가 그렇게 어렵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데 김남국 의원은 지금까지의 입장은 뭐 공직자로서의 태도, 직업 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불법성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잠깐만요. 아, 네. 그 사람 말이 진실되고 거짓말을 네. 안 하고 사실만 밝힌다. 입장을 듣고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입장이 거짓말이라니까요. 다 거짓이에요? 일단 듣고 나서 판단하시면 들을 필요도 없어요. 좀 그렇게 말씀드려요. 해명하는 것마다 거짓말이고 사실관계 안 맞는데 필요가 없어요. 뭘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 귀한 시간에. 그런 자세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장소장에 대해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맨날 발로 하고 발 놓고 그런 얘기 하시더니 저는 들어라 봅시다. 사실 최근에는 김남국 의원 전화를 안 받아요. 지난주에 의총 전에 김남국 의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해명을 요구하고 했는데 그때 전화 통화로 제가 사실 확인 취재한 내용과 그리고 제가 뒤이어서 그 당 조사위원 조사위원하고 통화한 내용이 다르죠? 많이 불일치 없다니까요. 제 말이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맨날 거짓말만 하는 그러니까 맨날 거짓말하는 것은 아닌데 내용이 불일치하더라고요. 불일치가 거짓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불일치로 오늘 예,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아쉬우니까 아니 따르고 진짜 곰탕 그러니까, 끓여온 거 곰탕. 진짜 예. 다 조사해왔는데 그것도 예. 저번 주에 이어서 올해도 안 물어보시고 한전 지금 네네 아니 진짜 한전 적자가 40조가 넘어요. 장관 왜 안 바꿔주는지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걔가 왜 안 하는지 궁금해 할게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